빵개콩입니다. 14강 4번 들어갑니다. 4번 이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인데 이 조사의 에너지를 그리고 확인을 자, 인 오피스 사무실에서 저뭐 에브리 단수 취급했죠. 모든 사람은 has to play. 자, play by 룰이에요. 자, play by 룰 여기 있네요. 룰즈. 그럼 새로운 세트의 규칙에 의해서 경기되어져야 된다. 자, in a sense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자, this는 뭐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는 것은 시작하는데 with 이해를. 자, that 자, defects 결함이란 것은 유발되어지는데 by way 방식인데 일이 어떤 방식 대생략이죠? 수행되어지는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저 비슷한 게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or example 뭐 들어가도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는 거에 대해 생각해 봐라. 사람이 수행하는 거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은. 만약에 일이 수행되면은 올바르게. 자, 이 조사라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것도 말이 되고. 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조사라는 것은 발견하는데 쓰레기를.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동사를 보면은 여기에 자, 방식이 수행되는 방식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연결돼서 만약에 일이 수행된다면은 이렇게 연결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올바르게. 조사란 것은 필요되어지지 않아. 자, 일반적으로 조사의 과정은 존재하는데, 자, 오직, 자, because of 구. 왜냐하면은 실수의 두려움인데, 자, made 과거분사예요. 자, 일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실수 때문에. 자, inspection. 조사는 드러내는데 결함을. 오직 after이죠. 자, 이 데이는 defects가, 이 결함들이 이미 발견된 후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는 2번으로 들어가는데, 자, stated another way. 자,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조사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쓰레기를. 자, 쓰레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아까 defects예요. 요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paraphrase 한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언급하자면, 조사하는 것은 쓰레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낭비라고 해도 돼요. 자, 조사의 과정 자체는 itself 강조용법이죠. does. 그러면 더하지 않는데 가치를. 자, 사실, 자, 이 is 뭐예요? inspection이요. 조사란 것은 becomes 되는데 다른 형태, 또 빈칸 느낌, 다른 형태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빈칸 느낌 많이 나오죠, 여기 지금. 계속. 자,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쓰레기란 것은 종종 multi-layered 하면 다층으로 쌓여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A가 예를 들어서 가요. 다층으로 쌓여진 것을 think for example 생각해봐라. 자, 시간과 노력이 시간 노력인데 expanded 확장되어지는 자, 사람에 의해서 자, 사람도 앞에 나오는 performing 수식 계주죠 performing이 자, 이 사람들을 수행하는데 조사를 그리고 조사의 숫자는 보고해 주는데 자, 그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자, 이러한 보고서들은 must be read예요. 읽혀져야만 되고, PP, responded,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to, 혹은 acted upon, 반응되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filed, 쌓여져야 되고, 저장되어야 돼. 자, creating, 만들면서는 이러한 보고서의 성질이에요. 자, 만들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제는 검사로 인한 낭비가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